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오랜만에 파란색 썸네일로 인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주말 아침이네요. 알트코인들도 반등에 들어가면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가득한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4%대 상승률 유지를 해가면서 6,300선 위로 안착했습니다. 오늘 스텔라와 모네로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암호화폐들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이동해보면요. 전체 시장 가치 1931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8.1%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 쭉 보시면요. 네, 대부분 종목들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0.2%대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베이직 어텐션 토큰 23%대 큰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쭉 내려보시더라도 대부분 화폐들이 상승하는 모습, 아주 강한 아침 시장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보시면요. 오늘 거래소들도 거래량을 조금 늘려가는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 31위에 랭크되어 있고 60%대 가까이 거래량을 늘려나가주고 있네요. 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 빗썸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화폐들 상승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도 조금은 보이지만 상승하는 화폐들이 더 많이 보이는 아침 시장이네요. 업비트 살펴보시면요. 현재 거래대금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썬더 토큰이 14%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국제시세와 마찬가지로 거의 30%대 가까이 상승세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화폐들 오늘 흐름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네, 뉴스 살펴봅니다. 일단 5월 10일까지의 상위 암호화폐들 가격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5,900달러 중요한 오버헤드 저항선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상승 모멘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보시면 상승 곡선 그려주고 있고요. 또 상대 강도 지수도 과매수 영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황소들의 강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6,480달러에서 6,700달러 이 구역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구매자들이 지금의 매수 포지션에서 50% 이익 예약한 후에 나머지는 5,800달러에 정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오버헤드 저항존을 돌파를 한다면 7,500달러까지의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낮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5,9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의 가격 형성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더리움 보시면요. 그래프 자세히 보실게요. 지난 이틀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머물긴 했지만 강한 반등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동평균선 아직까지는 모두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도 중간 지점 바로 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황소들에게 아직 이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90에서 198달러 저항선에 올라서기 위해서 추진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돌파 후에는 225에서 256달러까지 목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이어서 보겠습니다. 리플은 0.27달러에서 0.33달러 낮은 범위 속에서 현재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성공을 한다면 50일 SMA로 이동을 하고 또 0.33달러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0.27달러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연간 최저치인 0.24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요. 0.33에서 0.37달러 저항존을 돌파를 해서 0.45달러까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요. 네, 지난 며칠간
2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거래가 됐고 20일 이동평균선 조금은 평평한 모습이고요. 상대 강도 지수는 50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255달러에서 335달러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요. 아직은 긍정적인 신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쪽 424달러까지의 목표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라이트코인 그래프 보시면요. 지난 며칠간 이동평균을 유지는 해왔고요. 또 이동평균 모두 조금 평평한 모습이고 상대 강도 지수도 중간 지점에 가깝습니다. 단기간 내 통합을 의미하고 있고요. 일단은 91달러의 오버헤드 저항으로 추진을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스텔라 한번 보시면요. 스텔라는 0.08달러의 지원 계속하면서 약세를 조금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20일 이동평균 아래로 방향을 틀고 있고 또 상대 강도 지수는 과매도 영역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철회는 지금 50일 SMA 위에서 또 20일 이동평균에서의 저항을 직면하고 있고요. 구매를 추천하기보다는 아직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록미디어 유료 서비스죠. 와이즈 주간 칼럼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테더와 빗파이넥스 문제가 비트코인을 81주기 최고치로 끌어올렸다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네, 일단 바이낸스 코인 조정 들어갔고 이더리움은 상승 돌파 실패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1위 독주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금주의 주요 사항 4가지를 좀 꼽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20일과 81주기 최고치가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빨간색 이동평균 지표가 하락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20일주기 최고차임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81주기 최고치와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금주 주요 사항 보시면요. 다가오는 조정의 최소 하향 목표치는 약 5,000달러 예상하고 있고요. 이 조정에 대한 다음 하향 목표치 4,000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빨간색 실선 가로선을 시험할 확률 날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분석인데요. 이미 비트코인이 빨간 선보다 무려 3,000달러나 치솟았다는 사실이 새로운 강세장 도래를 초래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금주의 포트폴리오 전략 이어서 보시면요. 일단 모든 기존 포지션 유지하라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거래를 권유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 포트폴리오 요약 보시면 현재 네, 캐시, 현금은 48%대 보유를 권장하고요. 리플, 비트코인, 카르다노, 또 스팀, 아이오타, 질리타, 스텔라, 이더리움, 네오, 이오스 모두 홀드 상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쭉 보시면요. 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 또 그것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위원회는 목요일 페이스북 창립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비밀리에 진행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여러 스캔들의 대상이 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는데요. 미 상원은 페이스북이 개인의 신용 상태 또 신용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관련 소식 이어서 좀 보시면요. CNN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수개월 후 인도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페이팔 출신 개발팀이 주도하고 있는 이 비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요.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과의 통합은 물론 친구나 가족들에게 P2P 지불을 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 런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ETF가 미국 SEC에 제출됐습니다. 기사 쭉 보시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또 하나의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인 ETF 승인 신청이 접수된 건데요. 해당 ETF 상품은 크레센트 크립토 인덱스 서비스가 출시한 것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과 중 포트폴리오 실적을 추적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종목 코드는 엑스베트로 엑스베트가 추가되면서 SEC가 현재 심사 중인 암호화폐 ETF는 3개로 늘어났습니다. SEC는 아직까지 어떤 암호화폐 ETF도 승인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하지만 2월 초 로버트 잭슨 SEC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ETF 제한이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승인 문제는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독일이 2019년 주요 디지털 토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이번 여름에 블록체인 채권을 허용하는 초안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당 의원 토마스 하일만은 법안이 이미 추진력을 얻었고 요약본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현재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3.38% 상승한 6,275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3.29% 상승한 6,28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보시더라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아주 강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또 가격 변동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 주말도 어김없이 행복하고 또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